그리고 빨라비오피아는 같이 두 곡을 한다면 들려드리는데요. 이 두 곡을 이어서 부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그 감정이 더욱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. 뭔가 이 숨막힐 듯한 그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할까요? 스토리가 네. 뭔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. 저희가 음악으로 들려드렸지만 맞아요. 구두로 한번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좋습니다. 자, 한번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. 싫어요 여러분, 싫어. 이 궁전에 예전에 아주 멋진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. 우림씨 가운데 보세요. 아주 잘생기고 정말 멋진 왕이 있었어요. 예. 와, 진짜 잘생겼어요.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아름답고 정말 고운 목소리를 가진 왕비가 있었죠. 크리스틴 강이 있었습니다. 두 분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정말 알콩달콩 했어요. 하지만 이 둘에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왕위를 위해 후계자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정캐릭터로 정해버리네요. 새로운 왕비 후궁이 들어오게 됩니다. 정말 엄청난 매력과 내 아들 연극에도 나올 수 있다. 정말 사람의 마음을 훌리는 마치 마녀 같은 이 후궁의 능력으로 네. 이 원래 왕비와의 관계가 소원하긴 하죠. 그래서 이 왕비가 크리스틴 강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. 지극정성으로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. 그런데 정말 달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아이가 아닌 약간의 저주를 안고 있는 저주를 품은 아이를 갖게 돼요. 그래서 너무나 상심하고 좀 식음을 좀태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이 왕비와 그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수에서 목숨을 잃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. 그럼 정말 그런 저주를 내린 게 예, 예, 예. 이 사람 제가 봤어요. 정말 해피엔딩이네요. 전 이렇게 정말 달의 아들이라는 곡이 이렇게까지 분주되는 거예요. 아까 그 장면이잖아요. 뭐죠? 사실은 그 후궁에게도 아 남편이 따로 있었어요. 그건 또 뭐예요? 열심히 소화해주신 분들께 폐가 끼치면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. 근데 진짜 네. 멋있었어요. 그 진짜 그렇죠. 그 아들과 태어나지 않은 아들과 어머니의 소망을 담은 무용이었죠. 맞습니다. 맞아요. 네. 잠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도 웃었더니 앞전에 무슨 곡을 했고 무슨 공연을 하고 있었는지 잠시 저희가 좀 방향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.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어요. 아니요, 우림씨는 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지금 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림씨가 미국에서 공연했을 때 그 영화 대사를 다 외워서 했었잖아요. 아 네네.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? 일단 더 넥스트 송에 Thank you for coming. 더 심각합니다. 자, 상기 한번 하겠습니다. 상기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.
다음 곡 이어오면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달의 아들, 정말 이 곡을 이제 북미 투어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또 새롭게 들려드렸는데요. 정말 같이 진행해 주시던 직원분들이 어? 쟤네 뭐야? 라고 경우도 다시 볼 정도로 정말 이 곡을 많이 들어주셨어요. 근데 사실은 저희가 북미 투어를 처음 딱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사실 떨렸어요. 막 걱정도 많이 되고 참 늘 와주시는 관객분들이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? 잘 부를 수 있을까?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스플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께서 몸은 멀지만 마음은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 응원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곡 두 곡은 그때 여러분께서 정말 멀리서 계셨지만 저희를 늘 지켜주고 있는 저의 수호천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 다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다음 곡 엔젤 들려드릴게요.